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카스토리텔링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현대 아반떼 AD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동차 채널은 자동차의 외형이나 아니면 주행 테스트 아니면 스펙 기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프로라기보다는 그 자동차의 어떤 역사라든가 출발의 기원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여 현재의 아반떼 AD가 되었는지를 그 역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프로입니다. 일단 대전에서 지금 약간 그래 외곽에 있는 대청댐 가는 쪽으로 좀 지금 가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차량 협찬해 주신 분께서 운전을 하고 계시고 저는 옆에서 기본적으로 아반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반떼는 크게 7세대로 나눠집니다. 1세대는 90년부터 95년도까지 J1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나왔었고요. 2세대는 J2라고 합니다. 2000년도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세대는 XD라고 합니다. XD라고 하고 2006년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세대는 HD라고 합니다. HD라고 하고 2010년도까지 나왔고요. MD 같은 경우는 2015년도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6세대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6세대 같은 경우 AD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뭐 비밀 같은 대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스파이컷 같은 게 많이 찍히고 해가지고 CN7이라고 해서 지금 올해 말 한 제 예상에는 한 12월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현대에서 아반떼 7세대 즉 새로운 아반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에서 아반떼를 구입하신 분들은 좀 배가 아플 거예요. 나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한 최신형을 샀는데 다시 CN7이 나와? 좀 배가 아프실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스파이컷을 좀 봤어요. 그래서 올 12월 달쯤에 아반떼 CN7 코드네임이 CN7입니다. 그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의 가장 외곽에 좀 드라이브하기 괜찮은 지금 현재 그 대청댐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총 7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1세대 J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란트라예요. 그런데 왜 엘란트라를 아반떼 역사에 끼워서 누르느냐? 현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 엘란트라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이은 게 이제 아반떼이기 때문에 그 또한 같은 역사라고 지금 키고 있고 지금 참고로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서는 이 아반떼가 그 엘란트라로 팔리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딱 외국 여행 가셨을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딱 모양을 봤는데 저건 분명히 아반떼인데 뒤에 써있기는 엘란트라라고 아마 써있을 겁니다. 참고로 아반떼 시리즈는 J1부터 최근 차량까지 자그마치 1,000만 대가 팔렸어요. 이 1,000만 대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1,000만 관객 하면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표 하나에 뭐 돈 10,000원 안팎이지만 자동차는 그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 대가 팔렸다는 것은 굉장히 베스트셀링 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반떼 2세대 같은 경우는 J2 같은 경우는 보통 구아방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구아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SNS에서 뭐 뒤에가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이제 튜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뒤에를 약간 포르쉐처럼 만든 차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아방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 범퍼를 이제 아반타도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범퍼 부위를 이제 람보르기니처럼 개조한 차도 있고 그 외에 아우디 엠블럼을 붙이고 다니는 뭐 아방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갛게 도색하고 검정색 이제 앞에 라이트를 켠 뭐 RRE도 있고요. 굉장히 좀
2세대 구화방을 튜닝해가지고 좀 이색적으로 타고다니는 사람들도 커뮤니티라든가 SNS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반떼는 말 그대로 어떤 준중형 차로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의 총 4개 4대 천왕이라고 해서 현대를 대표하는 4개 생산 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반떼, 소나타, 그 다음에 엑센트, 그랜저 이 4개가 현대를 거의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각 세대별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고요. 지금은 다시 아반떼 AD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가지고 아반떼 AD는 2015년에 처음으로 첫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가 있어가지고 최신에 요즘 나오고 있는 아반떼 AD는 우리가 흔히 뭐 삼각 별명이 삼각대예요. 왜 별명이 삼각대냐면 앞에 라이트가 완전히 삼각형처럼 뭐 생겼다고 해서 그냥 놀리는 별명이죠, 삼각대. 네, 지금 아반떼 AD 차량 지금 주행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고요. 보통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운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촬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잘 감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그냥 찍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연비가 17.3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7.3. 현재 보니까 17.3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차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20까지는 아니고 한 19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자동차 등록증 상의 표준 연비는 14인데 일반적으로 평상시 때 느끼는 건 17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등록증보다 훨씬 많은 연비가 잘 나오는 그런 경제적인 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센터페시아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그리고 국민차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용도로 타기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대전의 드라이브 코스인 대청댐을 지나서 다시 대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반떼 AD 차량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반떼는 그저 제가 생각할 때는 연비 참 좋고 정말 출퇴근에 있어가지고 출퇴근 용도에 있어가지고 최고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타 경차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가족이 있고 또 평소에 보면은 다른 어떤 뭐 여자친구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인 대신 와이프라든가 아니면 가족들 한 보통 요즘은 소가족이라고 해도 뭐 아드님 따님에서 한 네 가족이 이렇게 주말에 같이 여행 떠나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서민의 발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전으로 가고 있는 그 주행 코스인데요. 지금 제가 잠깐 말을 좀 안 하고 있어 볼게요. 한번 차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잠깐 좀 봐볼게요. 예, 확실히 물론 어떤 고급 차종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차체 밖이라든가 그런 데서 들어오는 풍절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기존 세대였던 뭐 5세대라든가 4세대 아니면 3세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조용한 거고요. 아마 중고차로 과거 어떤 HD 아반떼라든가 아니면 XD 아반떼 타시는 분 요즘 나오는 AD 타시면 굉장히 조용한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한 거고 그리고 센터피아시아라든가 아니면 대시보드 전반적으로 있는 이런 플라스틱의 재질 같은 것도요. 뭐랄까 싼마이 플라스틱 같은 그런 취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현대가
아반떼급 차량에 들어가는 이런 플라스틱은 굉장히 좀 싼 걸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특히 현대차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앞에 대시보드 앞쪽에 저 앞쪽에서 히터라든가 에어컨 나오는 부위가 좀 많이 들뜨는 그런 고질병이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플라스틱도 굉장히 잘 만들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잠시 후에 이제 코너링의 코너를 좀 느낄 수 있는데 코너링도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과거 아반떼들 같은 경우는 좀 코너를 돌 때 롤링 현상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도 코너를 돌 때 굉장히 잘 돌았고요. 운전할 때 운전자 자체도 굉장히 그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약간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는 그 빗길인데도 방금 과속방지턱을 넘었는데 뭐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서스펜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차를 평가할 때는 항상 그 등급에 맞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방금 전에 올릴 때 들었지만 아니 막말로 저기 벤츠 S클래스라든가 BMW 7시리즈는 그거에 맞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아반떼가 이제 준중형이니까 그 준중형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그 차종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주님의 허락을 받고 차주님의 그 차를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다 놓고요. 당연히 왼쪽 깜빡이 켜고 뒤에 차들이 오는지를 잘 보고요. 자 아반떼 AD 지금 시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르막길이거든요. 오르막길인데 제가 지금 엑셀을 굉장히 뭐 많이 밟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고요. 과거 아반떼들은 이렇게 오르막 올라갈 때 굉장히 차가 버거워한다고 할까요? 좀 엔진이 우르릉 하는 그런 소리 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가 경사가 약 한 45도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RPM은 2000이에요. RPM이 2000인데 지금 시속 한 40km 정도 속도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고요. 예상 외인데요. 저는 아반떼라고 하면은 힘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경사가 또한 45도 되는 데를 2000rpm 정도로 올라왔어요. 예, 지금 내리막이고 당연히 내리막일 때는 탄력주행이니까 그럴 때는 연비가 좀 잘 나오죠. 참고로 여기는 대전광역시에서 차량 교통량이 가장 없어서 차주님들의 차량을 시운전하기에 가장 나은 곳입니다. 지금 전면에도 그렇고 후면에도 그렇고 전혀 차량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곳은 대전광역시 대청댐 밑에 있는 보조댐에서 신탄진동까지 나가는 우회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속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걸 한번 봐볼게요. 자 풀악셀입니다. 풀악셀. 네, 3000rpm 이상 나오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예, 파워가 모자람이 없고요. 물론 지금도 오르막길인데도 아까는 2000 정도로 올라가는 거였고 지금 300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굉장히 파워가 느껴집니다. 자, 과속방지턱 한번 넘어보고요. 네, 부드럽습니다. 보통 유튜브라든가 이쪽에서요 아반떼 AD 까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거든요. 뭐 하러 아반떼를 사냐, 아반떼 우리가 현대 기아차를 좀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때 현기차라고 하잖아요. 현기차 뭐 개나줘라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요. 괜찮고 제가 지금 현재 독일차를 타고 있는데 근데 독일차 관점에서 비교해도 한국의 자동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연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연비 좋고 이 정도면 이번에는
핸들링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는 이게 트랙 같은 데서는 앞에 라바콘 같은 걸 놓고서 테스트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차들이 없으니까. 오, 그 조향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방금 제가 좌측 우측 막 했는데 조향 능력도 좋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킹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오는 차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브레이킹. 밀리지 않아요. 전혀 밀리지 않고, 참고로 지금 비가 오고 있는 빗길입니다.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듣고요. 뭐, 밀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방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지금 비상 정지한 차가 있기 때문에 비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중앙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핸들도 뭐 운전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핸들 내에 있는 각종 조작 버튼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도 이 정도면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 그 정도 같습니다. 자, 오늘 아반떼 AD 차량을 협찬해 주신 차주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채널은 자동차의 역사와 자동차의 숨겨진 이야기와 또 자동차의 또 스토리텔링, 또 그 차주님의 얽힌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나누고 하는 이야기 전문 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 3회, 오늘이 3회니까 아직 3회밖에 되지 않은 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점이 있고, 아직은 기업으로 말하면 스타팅 기업이니까 미흡한 점이 있고 한다면은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될 거고요. 오늘 아반떼 AD 차량 이렇게 한번 리뷰도 해보고 자동차 역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제 생일은 며칠 남았는데 저 가족들이 주말에 서로 모여서 시간 날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제 생일 파티가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의 리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안녕.